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클래식 줄여서 우주클. 오늘은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중에 정결한 여신 카스타 디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였던 벨리니는 34살의 요절한 아주 재능이 있었던 오페라 작곡가였는데요. 1831년에 초연한 오페라가 바로 노르마입니다. 노르마는 이제 젊은 사제의 여자 사제의 이름이었어요. 이 젊은 사제 노르마가 달에게 기원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정결한 여신 카스타 디바였는데요. 한동안 잊혀졌다가 마리아 칼라스가 다시 부르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곡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칼라스 이꼴 노르마로 각인시킨 노래이기도 합니다.